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카에서 사용자 서비스의 백엔드 시스템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김인태라고 합니다. 초빙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용량 서비스나 이런 그 큰 프로젝트의 경험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아까 설명드린 저희 주문 배송 오토 가제 관련된 시스템과 관련해서 앞으로 이런 이제 작은 스타트업들이 개발을 꾸준하게 이 시스템들을 고도화해 나가고 업그레이드 해 나가는 입장에서 특히나 주의해야 될 점, 그런 것들이 있다면 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주의해야 될 점이라고 한다면은 제 생각에는 제 경험상 기본에 충실한 게 가장 최선인 것 같은데요. 사실 과거에는 클라우드가 없고 그럴 때는 이 용량이 얼마나 될지 산정하기가 어렵고 그걸 해외에서 주문해서 사와서 배송을 해오면은 돌이킬 수가 없었거든요. 예측 자체를 잘못하면은 만약에 사온 서버가 용량이 부족하다고 한다면은 그 용량을 증설해야 되는데 다시 요청해가지고 가져오기까지 너무 오래 걸려요. 사실 이 부분은 그나마 이렇게 되는 건 다행이거든요. 왜냐하면 서비스가 잘 된다는 얘기니까요. 그런데 예측을 해서 사온 서버가 용량이 남아 돌아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사실 서비스가 안 된다는 얘기고, 이렇게 되면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서비스를 접어야 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서비스를 접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남아있는 자원들을 처분할 방법이 사실은 좀 막막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좀 제값을 못 갖고 처분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요즘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면은 처음에 예측을 좀 잘못했더라도 얼마든지 그 부분을 다시 보정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과거보다는 그냥 경험에 의해서 계속 시행착오를 겪고 그 부분을 좀 학습해서 개선하는 방법이 좀 더 용이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친구들한테, 그럼 이제 저희 같은 중소 스타트업이나 이런 일들 어찌 보면 빛이 안 나는 그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런 곳에서 찾을 수 있는 어떤 강점, 그리고 이제 어떤 매력,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솔직히 어려운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보다 큰 회사의 경쟁이 너무 힘들어서요. 이제 그 부분은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자본주의 논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채용 자체에 공을 들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채용 과정 중에 좀 정말 자기 회사와 이제 적합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 예를 들면은 뭐 저희 회사의 예를 들면은 단순히 개발을 잘하는 사람을 찾는다고 한다면은 사실 그 사람들은 정말 그 개발을 잘할 수 있는 그런 회사, 자기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회사를 찾아가게 마련인데, 저희 회사는 모빌리티 회사고, 그렇다고 한다면 모빌리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좀 그런 쪽에 어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작은 회사들도 각자 꿈과 희망을 가지고 이 아이디어를 실현해 보겠다고 해서 시작한 일들이 있으실 텐데, 그 부분에서 좀 정확하게 우리가 무엇을 하며 이걸 가지고 무엇을 만들 거며 그런 부분들을 어필해 가지고 하는 일 자체의 어떤 매력을 좀 노출을 하면은 이제 그 부분에 분명히 좀 아 나는 다른 회사보다 저 회사에 좀 관심이 간다라고 한 친구들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신생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너무 큰 회사 기술들을 보고 너무 그걸 한 번에 따라잡으려고 무리라는 경우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개발자 채용뿐만 아니라 그 이런 기술 R&D에 있어서 전략을 가지면 좋을 것 같은지 그런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은 사실 큰 오히려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부터 뛰어난 개발자는 아니었고 지금도 뛰어난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경험상 실제로 동경했던 회사의 시스템을 들여다봤을 때 좀 사실 깜짝 놀란 경우가 많았었어요. 의외로 사람들이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시스템이 아주 아름답거나 아주 견고하고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또 의외로 또 그 근간을 이루는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서버 시스템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잘 버텨줘요. 그리고 서비스가 어차피 커나가면 처음에는 그렇게 거창하게 생각을 할 필요가 없고요. 처음에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처음부터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진 않거든요. 어떤 서서한 단계를 거쳐서 성장을 하게 마련인데,
저는 그것보다는 비즈니스에 더 집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과정에 비즈니스가 성장하면은 그만큼 회사에서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좀 전 단계보단 좀 나은 개발자를 채용할 여력이 되고, 그러다가 회사가 성장하면은 진짜로 그때는 그냥 오지 말라고 해도 좋은 개발자들이 알아서 오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비즈니스 자체에 집중하는 게 더 정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엔지니어지만 저는 그런 쪽으로 많이 바라보게 됐습니다. 중소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이런 선택하는 기술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제약들이 많은 것 같고, 그리고 특히나 그 회사에서 일하고 계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새로 나온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갈망 같은 것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어찌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분들을 위해서 조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조차도 그런 이 회사에서 어떤 기술 스택을 쓰느냐가 좀 중요한 선택 기준이긴 합니다. 근데 현실은 대부분의 회사가 성장한 회사들을 보면은 PHP를 초기에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PHP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PHP가 사실은 아직까지도 전 세계에서 가장 웹 세상에서 널리 쓰이는 언어이면서도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 기피 대상인 언어가 되고요. PHP를 바꾸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PHP 개발자를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자바 개발자로 대체한다거나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기술 스택도 어느 정도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기술 스택 이전에 서비스 자체가 얼마나 흥미를 끌 수 있냐, 이걸로 얼마나 매력을 어필할 수 있냐, 개발자의 만족도를 내가 이 서비스를 만들면서 좀 극단적인 예지만 도박 서비스 같은 걸 만든다고 한다면은 이거를 만족하면서 사실 도덕적으로 그 만족할 만한 개발자가 많지는 않을 거거든요. 이 자기가 만드는 서비스가 정말 유용하다, 이게 사람들한테 그런 어떤 가치를 주는구나 라는 게 있으면 좀 약간 이거는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그 개발 언어가 특별히 크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발 언어는 사실 회사에서 그렇게 선택적인 중요한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을 선택하든 그거는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데 그 부분은 분명히 좀 개발자들이 좀 선호하는 부분은 좀 따라갈 필요가 있긴 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너무 극단적인 예지만 우리는 C 언어로 이런 웹 서버를 만들 겁니다 라고 한다면 관심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지만 대부분의 지금 채용 대상자들은 큰 관심이 없겠죠. 예를 들면 지금 파이썬이 사람들의 관심이 가장 많은데 따져보면 파이썬은 사실 자바보다 먼저 나왔거든요. 더 오래된 언어예요. 파이썬이 사실은 좀 약간 교육용은 아니지만 좀 교육용 언어에서 파생돼서 이제 만들어서 이제 되게 매니아 아니면 좀 극단적인 부분에서 쓰이다가 어떤 파이썬의 그 교육적인 특성이나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언어에 비해서는 다루기 쉽다 보니까 데이터를 하시는 분들이 파이썬 가지고 어떤 처리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파이썬이 데이터 쪽에서 각광받기 시작했고 데이터가 각광받다 보니까 이제 파이썬으로 그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들 하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파이썬이 아니라 데이터 자체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며 데이터를 어떻게 해야 되냐, 데이터를 하려면 어떤 공부를 해야 되냐, 사실 언어 자체가 그렇게 큰 선택의 기준이 되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빌리티 산업에서 이제 일종의 선배 회사를 다니고 계신 입장에서 그럼 이제 이런 모빌리티 산업 그리고 이제 주문 배송 온디맨드 오토 산업에 있어서의 개발자로서의 어떤 전망, 그 앞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어떤 일들이 있을지 그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발자로서의 전망은 사실 어느 분야든 개발해야 될 게 있으면 해야 되는 거고 그 분야가 실제로 비즈니스적으로 성장할 수 있냐가 더 중요하긴 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이 오토라든가 이제 모빌리티 쪽을 말씀하셨으니까 이쪽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보통 사람들이 이제 바라보는 자기가 딱 앱을 설치해서 앱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면에 어떤 그 서비스가 돌아가기 위한 어떤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 배차 시스템이라든가 배차를 어떻게 하면 또 사용이 끝나고 난 차량에 대해서는 이후에 다시 재배차를 하기 전에 차량을 세척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주유량은 충분한지, 전기차 같은 경우라면은
충전량이 충분한지, 충분하지 않다면 어떻게 충전해야 되는지, 누가 충전할지, 그러면 이 충전하는 방법을 그럼 어떻게 할지. 예를 들면 이를 어떤 인하우스 그 직원을 고용해가지고 직원이 돌아다니면서 하게 할 건가. 이렇게 하면 뭐 인건비가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뭐 배민 커넥트 같은 경우를 뭐 비슷한 경우인데요. 배민 커넥트는 그런 어떤 배달 인력을 이렇게 보면 일반 사용자들한테 어떤 조건만 만족하면은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가입해서 일종의 배달 클라우드, 이 용어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했고요. 소카도 비슷하게 어떤 그런 차량을 배송하거나 차량에 세차를 해야 된다거나 차량에 충전이 필요하다거나 할 때 일반 사용자들한테 그 핸들러라는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그 지원을 해가지고 일정 보상을 주고 그 처리를 담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이제 실현하는 과정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실현하는 과정 중에 어떤 기술을 써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대부분이 이제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서비스에 국한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은 그냥 생각하는 나름대로 그냥 구현하게 되는 것 같고요. 비즈니스상 필요한 것들을 빠르게 이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조직,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 셈이네요. 예, 저도 그렇게 하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회사에서도 많이 요구하는 게 어떤 대부분의 개발하는 영역에서는 이렇게 아주 고도화된 개발 지식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아이디어를 얼마나 빨리 실현하고 얼마나 빨리 세상에 출시하느냐가 우선이고요. 좀 다른 분야라면은 예를 들면 이제 뭐 코어 엔진을 개발한다거나 언어를 개발한다거나 아니면 OS를 개발한다거나 하는 분야에서는 분명히 탁월한 소프트웨어 능력을 필요로 하겠지만 그 분야가 아닌 이상은 자기 얼마나 저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부분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얼마나 빨리 이 부분에서 핵심 기능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당장 구현하지 않아도 되는 건 무엇이며 이 부분은 어떻게 다르게 대체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한 판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찌 보면 개발 조직 문화나 그리고 실제 이런 관련된 일을 하는 방법들이 더 중요해지겠네요. 예, 분명히 그런 측면이 있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라면 예를 들면 이제 오버 엔지니어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은 그냥 코드상에서 보통 개발자들이 너무 싫어하는 건데 코드상의 하드코딩이라고 그냥 이런 경우엔 저렇게 이런 경우엔 이렇게 실행하게 그렇게 만드는 거를 되게 수준이 낮은 구현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당장 그걸 오늘 출시할 수 있어 오늘 그걸 위한 서비스 가치를 높일 수가 있다면은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을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동적으로 제어를 할 수 있게 바꿔야겠다. 그럼 그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기술 선택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어차피 세상에는 좀 어떤 기술 연마를 위한 얘기들은 많이 돌고 있는데 저는 좀 오히려 그런 좀 비즈니스적인 이해 그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관련된 파트너십이라든지 플랫폼 고도화 관점에서 많은 조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